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오늘 2부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두 달 됐나요? 두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두 달 좀 더 된 것 같죠.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뭐 저 친정집에 오신 기분으로 맞이해야 될 상황이죠. 네. 아니 들리는 소문에 우리 염이사님 저 자연산 백신 맞으셨다고? 네, 제가 한 얼마 언제? 한 2주 됐죠, 2주 정도. 3월 둘째 주인가 그때 이제. 그럼 회사 출근도 좀 일주일 쉬었어요. 일주일 쉬시고 뭐, 그때 방송도 네. 못 하시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증세가 심했습니까? 한 이게 처음 걸렸을 때는 아프더라고요. 한 3일 정도 그 굉장히 심한 독감 걸린 것 같은 느낌. 목도 아프고 열 있고 가래도 좀 있고 이분이 진짜 그렇죠. 한 이틀은 그냥 침대에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감기 같더라고요. 쉬고 나니까 이제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러죠. 열도 내려지고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문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몸은 좀 어떻고 이러시면서 네. 아니 저기 오늘 저 우리 저 차영규 소장이 저 톡에다가 올려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걸리고 있으니까 은근 스트레스 받는데요. 첫째 환각. 아 이 걸린 듯한 느낌. 오미크론 네. 걸린 자꾸 아픈 것 같대. 한강증세. 두 번째 소외. 소외. 남들 다 하는 건 못 하고 있다. 열등감이 든대. 못 따라가는 거지 이게. 세 번째는 불신감이 든대요. 불신감도 뭐야. 약속 깨졌을 때 이 자식 이거 진짜 걸린 거 맞아? 싶은 이런. 네 번째는 불안. 아는 선배 확진 연락 왔을 때 한마디면 감축드립니다. 이럴 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증세가 자뻑인데. 나 혹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슈퍼 항체 보유? 예. 내가 이거 오버이거든. 자, 거의 나 자뻑 단계야. 결국은 자랑하시려고 이러셨네요. 그래요. 아유,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누가 형이셔? 제리하고 연불. 아유, 저 한참 형님이시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김민수 대표님. 30대 후반이고 40대 중반. 아니, 내가 저 우리 저 김민수 대표 소띵 거는 제가 알아. 우리 염이사님은. 저 용띠예요. 용띠셔. 예. 자축인 자축. 오, 8살 차이 나네 제가. 오. 오케이. 그래요. 3살 차이나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형이구나, 제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직 데미지가 있는데요. 그래, 이번 1분기 어떠셨어요? 1분기 1분기 일단 뭐라고... 어떠셨냐는 얘기는 첫째 보시기에 장이 어땠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손님들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예. 일단 장은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의 1월 달에 한 10%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내일 예. 그냥 예. 다이렉트로 그때 빠졌을 때 온갖 악재가 다 노출돼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첫날부터 장 시작 전에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사고 바로 나왔죠. 이제 조짐이 안 좋았죠 그때부터.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터지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었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100조가 상장하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시장에. 그날 지수 한 100포인트 빠져버렸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그 수족관에 상하 한 마리 넣어보사 그러니까, 물 다 빠지지 그냥.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정말 지수가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LG엔소 상장한 날.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엔 개인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내부자 거래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1월에 다 터진 것 같아요. 오늘도 무슨 뭐 횡령 뭐 있어요? 뭐 노래방 금연? 그 TJ 및 뭐 이런 쪽이 아닙니까? 금연? 아, 뭐도 있었어요? 금연 무슨 뭐 횡령 소리 들리던데. 그래요. 그 왜 노래방 가면 그 기계 있잖아요. 네. 횡령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 횡령 대인.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좀 그런 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네.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월이 좀 약간 회복되는 분위기로 갈 뻔했는데 진짜 설마 했죠. 전쟁 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전쟁이 나버렸고. 글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밀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쟁 나고 나면서 이제 좀 느낀 게 뭐냐면 당연히 증시 급락하잖아요. 네. 그때 홍콩도 난리가 났고 네. 거기다가 그 선전시 셧다운까지 들어가고 근데 한국 증시가 저점을 안 깨요. 그러니까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도 팔고 뭐 이유가 어찌 됐건 증시가 오르진 못하는데 버티더라고요 확실히.
맞아. 과거보다는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상관없어. 예, 네, 없는데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쨌든 이제 개인들의 매수도 좀 있었고 뭐 기관의 일부 매수도 들어왔는데 시장이 결국 이런 이제 악재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맞을 만큼 좀 맞았다. 이 정도면. 예. 그래서 그 버티는 거 보면서 결국 그 FMC가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연준 의장이 긴축을 세게 발언했는데 미국 증시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그때 더블 바텀을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거는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그날 폭락을 했어요. FMC. 맞아요. 예. 바로 예. 끝나고 나자마자 환율이 그냥 무너졌고 예. 아, 이제 좀 하락장은 좀 끝나가는구나. 그때 좀 그걸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한 약간 그런 느낌. FMC 때.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그 최악은 좀 지나가는 느낌은 드는데 아마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반반 정도 나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큰 기업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속이 좀 터지시고 그러시죠. 너무 답답하고 진짜 화병날 얘기죠. 네. 네. 아예 뭐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슬금슬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중소형 개별주나 예. 아니면 이제 수출 관련주 말고 예. 뭐 정책 수혜주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포트를 어쨌든 잘 구성하신 분들 아니면 예. 이건 명확한 사실이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좀 금융주는 무조건 사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종목이라도. 근데 포트를 좀 다변화하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주는 요새 막 신고가 나고 있어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막 주도주예요. 지금 보험주가 주도주라는 게 상상이 안 가죠. 보험주 사람 같은 분이 옆에 계시죠. 보험주 사람 같은 분. 보험주, 뭐 건설주. 네. 그때 건설주 한참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 현대산업개발 예, 예. 사고 터지고. 예. 근데 뭐 주도주 돼버렸고.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 일부 엔터주는 막 신고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 완전한 종목 장세거든요. 근데 지수는 못 가고 종목들은 화려하게 움직이는. 지금 요새 우리 염유사님 지금 뭐야 고객 실제 회사에서 고객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으세요? 아 저는 거의 그 접촉은 잘 온라인 접촉 네. 있으니까 온라인이고 저는 이제 요새 업무가 제가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고객들하고 접촉하는 업무는 아니신데 네, 아니고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를 어쨌든 많이들 들고 계세요. 뭐 삼성전자, 네. 현대차. 네. 뭐 LG 화학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2차 전지 네. 많이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아직도 뭐 답답은 한데 뭐냐면 어떤 분위기냐면 뭐 얘네들이 어디 가겠냐. 약간 이제 체념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도 포트를 좀 다변화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예,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작년처럼 막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막 메타버스처럼 막 날아가고 이런 건 요새 안 하시고 좀 투자분들이 이제 좀 현실을 좀 직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금융주 배당도 많이 줘. 어허. 좀 사두자. 안 갈 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리오프닝도 안 갈 때 미리 사놓자. 근데 실제로 좀 요새 또 리오프닝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되게 또 한편에서는 또 굉장히 시장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데도 예, 오히려 그 작년 강세장보다 또 기분 좋아하신 분도 일부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작년 12월하고 1월달까지가 정말 좀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확실히 2월부터는 좀 분위기는 많이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채팅방에 얼핏 내가 지금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잡주장. 잡주장. 동의하세요. 뭐 꼭 그렇게까지 꼭 개. 어우 깜짝이야. 뭐, 아 물론 있어요. 그 잡주는 있죠. 잡주 있어. 있는데 질이 나쁜 장은 아니에요. 질이 나쁜 장은 네.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만 가는 장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건 가고 뭐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지금은 그 말이 되는 기업들도 잘 가요. 실적 받쳐주고 말이 되는 기업들. 예, 뭐 정책적으로 수혜 받고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가니까. 그래서 물론 잡주도 가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뭐 테마장이라고도 할 수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자기가 좀만 공부하면 수익 내기는 되게 좋은 장이에요. 대형주만 조금 부진할 뿐이지. 네,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뭐 어지간한 증권 방송 채널 뭐 유튜브에서 또 이제 증권 교체기를 맞아서 새로운 어떤 정책 수혜주 막 발굴하자 이런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은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는 그게 맞아요? 지금 아직 정식 출범하려면 한 1개월 좀 남았는데 그런 그런 네. 식의 접근. 뭐 트레이드 입장에서. 아 트레이드 입장에서. 트레이드 입장에서. 제가 염승환이 아니다. 네. 저는 대리다. 네, 이런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대리스럽게. 대리스럽게. 네. 그냥 하루짜리입니다. 단타치자고 짜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전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전 네, 관련주 움직이면 딱 좋은 얘기네.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뭐 효성 쪽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지금 기술력 있고 과거에 뭔가 보여줬던 회사들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성 파워텍.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소장님? 뭐 하는 회사인데? 오래는 됐습니다. 응? 어? 오래는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라고요. 글쎄, 그래. 뭐 하는 네. 회사인데? 이게 또 철골 구조물. 그러니까 즉 전력 들어갈 때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철골 구조물 들어갈 때 원자력은 아무래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 받은 회사다. 인증 모르겠어요. 그 어렵게 받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철골 구조물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예. 이게 시총이 뭐 순익 해봐야 50억도 안 나는 회사가 몇천억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한신기계, 뭐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뭐 대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는 우리 회사들은 그게 우리나라 증시 수준이라니까. 이렇게 좋은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좋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붙고 그래서 한 와 오늘 나 2만 원 먹었다 좋아하고 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있겠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인수위원회 나오면서 뭐 업무 보고만 받았다. 라는 쪽에서도 막 종목들 들썩들썩하고 또 더 웃긴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소 관련주들. 네. 언급만 하니까 갑자기 시작해서 얘기만 나오자마자 네. 갑자기 뭐 상가로 확 치솟더라고요. 뭐 네.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수소 관련된 대표적인 대기업도 아닙니다. 네. 뭐 JKN, JNK 히터 뭐 이런 종목들. 네.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갑자기 확 쏟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수소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다 쫓아갔죠. 네. 그 다음 날 갭 하락을 확 시작합니다. 아주 예. 네. 재밌는 장사입니다. 나는 가끔씩 월가에서 내가 좀 네. 아나 캐시우드 우리 한국에 가서 한번 해보라 하고 싶어. 아유 성적, 캐시 다 날리는 우드 됩니다. 캐시 다 날리는 우드? 예예예 예, 예. 노캐시우드 됩니다. 아 요새 어쩌고 계시나 모르겠네. 요새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잘할 때 나와서 영업해야 되고요. 아유 이런 말. 요새 아예 안 보이시던데. 아 참네.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뭐 아까 일부에서도 그거 얘기했는데 뭐 수출입 동향,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딜러 같으면은 외환 딜러 같으면은 그거죠. 수출만 보지 말고 수입 보자.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되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아 수출의 규모는 보니까 대단하더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게 무슨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이런 쪽인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데이터를 봤는데 뭐 반도체도 좋고 우리 주력 사업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악조건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3월은 또 수출이 잘 됐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역기저 효과에 걸리거든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높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항상 했던 얘기가 수출이 이제 픽아웃 된다. 작년 내내 우리 들었잖아요. 지겹게. 근데 픽아웃이 아니고 계속 더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 지수가 못 가는 건 결국엔 원자재 가격 때문이죠. 무역 수지 적자 났잖아요. 오늘 네, 발표됐는데 그렇죠. 다만 고무적인 거 적자 폭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점은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분명히 매출 우리나라 수출은 매출인데 기업들의 예. 이 수입은 결국엔 이제 매출 원가잖아요. 원가인데 적자가 나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가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적자가 나는 구조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요새 대형주 엄청 팔잖아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좀 무역 수지랑 연관도 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사실 원자재 가격이 되게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뭐 탑5 안에 들더라고요. 취약 국가 중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원자재를 다 100% 수입하는 국가고 예. 그러니까 일본 요새 엔저잖아요. 일본도. 엔저죠. 예. 근데 엔저가 옛날하고 다른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엔저죠. 예. 지금은 일본한테도 별로 안 좋은 엔저죠. 사실 그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지금 나는 엔저라서 근데 어쨌든 결국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수가 좀 뽑아주려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매출 좋고 무역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데도
결국엔 매출 원가에서 다 갉아먹으니까 해결 방법은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것 밖에 없어요. 이게 안정화되면 어차피 DS도 중국은 부양책 계속 써주잖아요. 지금 네. 4월부터 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상해시만 조금 잡히면 네. 그러면은 중국이 DS 좀 받쳐줄 거고 원자재 가격 꺾어주면 의외로 급등장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이 맞으면 그러려면 전쟁이 끝나야죠. 사실은 전쟁 나도 안 밀렸는데 전쟁 끝난다고 오를까요? 원자재는 또 다를 수 있다. 원자재는 다를 네. 수 있다. 원자재가 전쟁 나고 원자재가 원자재 가격이 네. 원자재 가격이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오케이. 당연히 무슨 높아요. 무슨 논리인지 네. 알겠다. 근데 예전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높죠. 이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네, 레벨업 됐는데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다 적응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높다 이거죠. 그럼 여미사 보시기에 딴 거보다 이 지금 대형 우량주 좋은 주식들 갖고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투자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데. 네. 그걸 언제쯤 기대할 수 있고 그 모멘텀은 뭘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 글쎄. 현재 조건이. 어. 그럼 못 가죠,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네, 만약 네. 가정을 하면.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왜 팔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왜 팔까? 그러니까 파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이게 결국엔 우리나라 대형 수출 기업들의 원가에 부담이 되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래서 그게 결국엔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언제 해소될 거냐? 전쟁이 종료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는 쉽게 해결될 문제.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 전쟁 언제 종료돼? 아니 모르지. 이거 뭐 알고 있다고 하신 분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 이근 대위 아니세요? 뭐라고? 이근 대위 아니시라고요. 이근 대위가 아니라고. 예예. 예, 갔다 오신 분 아니 근데 이제 아, 군대는 갔다 오셨지. 아 그럼요. 아니 왜 그랬어요. 이제 하나씩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근데 적어도 한 5월까지는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요? 뭐 지금 러시아, 많은 또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러시아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푸틴은 5월 9일날 끝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임계체에 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실 질질 끌어봐야 러시아도 지금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제 5월 중엔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 말씀하세요. 기침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기 우리 또 형이 좀 중간중간에 저 밑에 동생이 한 번. 뭘 동생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로 만약에 스케줄을 좀 잡고 있으면 그때 또 FMC도 있잖아요. 5월 초에. 그때쯤에 좀 변곡점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0.5bp도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래 이제 뭐 네. 빅스텝 만만 옆에서 빅스텝 해봐야 네. 자이언트 스텝도 아니면 뭐 증시에 그렇게 큰 자이언트 스텝 우리 사장님 오늘 대신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저녁을 맛있는 거 사드렸더니 이제 막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저는 모든 이제 연결고리는 다 이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쟁에서 발생한 거고 이 전쟁이 원자재 가격을 불을 지펴버렸고 뭐 니켈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전쟁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종료는 안 되더라도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분위기만 잡혀도 지금 우리 채팅방 분위기는 두 분이 채팅방을 안 보셔서 그렇지 우리 지금 같이 하고 계신 우리 4,000명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대부분 전쟁 오래 간다고 보고 계셔요. 그래요. 근데 오래 간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쉽게 안 끝난다. 뭐 여름까지도 간다. 이러면 대형주 반등은 그만큼 늦어져요. 그만큼 늦어지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경기도 나잖아요. 경기 침체. 근데 경기는 침체하는데 연준은 제갈길을 간단 말이에요. 연준이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면 그렇죠. 아, 당연히 증시가 이렇게 빌빌거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기는 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물가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 그리고 미국도 왜 이렇게 전쟁 나도 좀 느긋하냐면 옛날하고 다른 게 미국이 지금 원유 수출국이 됐잖아요. 누가 미국이요? 그 자립국 가스 예. 아, 원유 다수 때 얘기야. 아 지금 다 수출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럼요. 아까 그러니까 옛날 70년대에는 원유를 순 수입하는 나라였죠. 그때 원유 가격이 튀면 이제 미국 경제도 아작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왔었고 네. 지금은 미국은 수출 국가고 근데 바이든이 좀 막는 거죠. 너네 그거 좀 하지 마. 왜냐하면 이제 환경 미국 문제는. 저거 ESG. 네, ESG. 미국 저거 가스값 이제 휘발유값 떨어뜨린 거 금방이야. 네, 근데 맘만 다 먹으면 풀면 다 돼. 지금 전력 비축에 벌써 방출했고
그다음에 셰일오일 기업들한테 지금 요새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조금씩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상태가 계속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바이든이 바로 명령 내리겠죠. 하라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워낙 셰일오일이 많아요. 사실. 그걸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국제 유가 떨어뜨리는 거 사실 일도 아니죠. 거기다 이란하고 핵 협상 그 신용만 해도 될 것 같다. 신용만 해도. 예, 신용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아니 국제 유가도 굉장히 투기적이잖아요. 거기 트레이더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쫄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 뭐죠? 투기적 매수 포지션 가졌던 쪽에서 당연히 포지션 청산을 뭐 사실 가능해. 뭐 원유도 그렇고 곡물 쪽은 좀 덜하지만 뭐 니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차트만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다는 그거에 기대 갖고 한 따까리 스펙으로 붙었던 애들 한바탕 그냥 원위치 했는 거는 네. 끝났는데 이걸로 그러면 저 시장이 끝났느냐 아니면은 결국 여기서 한 단계 이 커머드티 쪽이 다 올라가느냐는 전쟁이 달려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가나 출라는 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미국 나름이에요. 네. 근데 과연 전쟁 갖다 일찍 끝낼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하도 뭐 저도 뭐 이런저런 뭐 어떻게 보면 잡스러운 어떤 정보들이 많이. 저희는 전쟁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퐁 난 거니까. 전쟁 얘기 나오면 조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맞아. 제리는 전쟁 안 한다 그랬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로 했어요. 러시아어로? 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어로 뭐 전쟁이 안 한다고 얘기를 무슨 소리인가 안 난대요 뭐 이러다가 보니까 조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요즘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한국 종목이나 한국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쭉 보고 있으면은 딱 뉘앙스가 그겁니다. 한국 종목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디 코리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내가 보성 파우텍 뭐네 산대 이런 분위기. 뭐 지금 왜 우리가 거기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 종목들이 뭐 지금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들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건성건성. 네, 그냥 아니 뭐 의례적으로 한국 한번 이번에 좀 발간해 줄까? 근데 대충 보면 다 중립하는 매도입니다. 이런 쪽이 중립 아니면 매도. 예, 예. 그런 쪽에서 그나마 좋게 보는 거는 딱 에너지. 그리고 또 저 금융 쪽, 보험 쪽 이런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그런 상황들인데 뭐 지금 사고 싶은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들어와야 뭐 당연히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결고리는 결국에는 전쟁하고 결국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두 개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해시 봉쇄만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결국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 5.5% 성장률 달성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경기 부양 지금 이 상태를 네. 하시면은 지금 계속 봉쇄령 내리고 봉쇄 있어요. 아니 그 2천만이 사는 도시를 그 봉쇄령 내리고 있으니 근데 4월 5일날 봉쇄가 끝나요. 근데 확진자는 계속 나와요. 근데 만약에 또 봉쇄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국 정부는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중국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은 4월 5일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때 봉쇄령을 완화해주냐. 그 상해 4월 5일까지 봉쇄. 현재 그날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우리 좀 끝내고. 그럼 4월 5일날 가면 다 중국도 이제 일하겠네. 뭐 사적 뭐 몇 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몇 시까지 열던 거 몇 시로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국은 차이나 C 방역이요. 우리 한 2년 동안 했는 게 차이나 뭔 대책 나오나 싶어 보면은. 10시까지 하던가 9시까지 하고 9시까지 하는지 11시까지 하고 8명 6명 4명 이게 K방역이죠. 소장님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화나셨구나. 그것 때문에 정책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 세 번째 나오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아 우리 소장님 그래 뭐. 우리 여미선 벌써 내가 어떤 그럼요. 어떤 잡류인지야 벌써 다 아는데 잡놈인지 아닙니다. 잡은 J-O-B 잡 네. 충실하신 분.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상황 좀 봐야 되고. 근데 중국도 어쨌든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선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부양해야 돼요.
부양할 거고 그걸 대부분 이제 요새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얘기가 4월엔 좀 강력한 부양책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상위만 좀 풀려주면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좀 그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았잖아요. 어젠가 발표됐던 거. 근데 거기서 부동산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부터 대출 규제 완화하고 경기 부양시키겠다 의지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좀 시간 문제 아니냐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근데 아직은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굳이 뭐 지금 중국 이렇게 안 좋은데 미리 뭐 살 필요는 없다 이거고 그래서 전쟁이 좀 저는 어느 정도 끝나진 않더라도 끝나가는 분위기다 이런 아, 것만 네. 나와도 외국인들은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근데 전쟁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 강도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준은 수분에서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도 보면 그때 60년대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언제죠? 90년대 2000년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마치 60년대 다 그 금리 인상하는 거 직접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우리 형님 다 보셨습니다. 전 데이터를 보니까. 오케이. 그 세 번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다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아, 그때 80년대랑 90년대 그때 사이클에서 금리 다 가파르게 올렸거든요. 경기 침체도 안 왔고 경기 성장했고 주식시장도 다 갔어요. 달러는 약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빠지고 항상 좀 그랬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뭐 FMC가 금리를 이건 다 알잖아요. 어차피 금리 계속 올리는 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또 나가고 그건 이미 나갈 외국인은 벌써 작년부터 저는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퍼즐은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언제쯤 하향 안정화 될까? 이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외국인들이 파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파는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들은 부진하고 그렇다면 수익률을 내가 올리려면 개별 기업 중심으로 내가 분석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지수가 여기서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못 가서 좀 답답한 거죠. 예. 여미사 보시기에 요새 플랫폼주 어때요? 플랫폼주 그냥 별 그게 없어요. 플랫폼주 우리나라 보면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일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 좀 오르기도 하고 아프리카 TV도 좀 일부 올라가고는 하는데 확실히 뭐라 그러죠? 한계가 보여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주도적으로 치고 가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뭐 기술적 반등도 일부 있을 거고, 그다음 미국의 성장주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도 일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율 규제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원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좀 자율 규제에 맡기자. 요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은. 아, 규제를 좀 풀어주면. 아, 풀어주니까. 네. 근데 그건 좋은데, 작년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들이 한 5배씩 갔잖아요.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와서 지금 고밸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더 가려면 주가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고점을 뚫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 안 한 뭔가 엄청난 또 성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엄청난 성장. 근데 지금 너무 불리한 게 뭐냐면 규제 풀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규제 풀어준다고 예전처럼 계속 고속성장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 네이버도 좀 약간 고민이 인터넷 쇼핑 성장률이 둔화될 거란 말이에요. 경쟁은 치열하고. 그죠? 확실히 이제 언택트에서 리오프닝으로 가니까. 네. 요 고민이 있을 거고. 카카오는 여전히 좀 문매를,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성장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해요. 이번에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그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그 인터넷 광고 있잖아요. 광고 시장 분석한 보고서예요. 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흔히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번 2월달 2월인가 3월 데이터 2월이겠죠. 예. 지금 3월이 2월 데이터에서 그 모바일 쪽 있죠. 모바일 우리가 웹으로 보는 거 있죠. 앱이나 웹. 그러니까 동영상 말고 그게 동영상 광고를 추월해 버렸어요. 다시. 아하. 거기서 성장을 주도한 게 어디냐면 우리 매일 보는 카카오톡 광고. 여기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카카오톡 광고? 광고. 카카오톡 있고. 보면 예. 여기 그 채팅창에 목록들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광고 들어가 있잖아요. 예.
보셨죠 한 번씩.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누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씩 눌러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광고 효과 있나 봐요. 광고주들이 카카오톡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유튜브는 워낙 잘 되지만 성장성은 둔화되고 카카오가 돈 버는 방식이 어쨌든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 이런 광고 모델이잖아요, 사실은. 네이버도 예전에 검색 광고.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 광고를 하는 거죠. 여기 실어가지고. 거부감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성장을 해도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네, 네. 뭐가 있냐면 그 카카오 주주총회 어디서 하신 거 기사 보셨죠? 어디서 했어요? 제주도. 주주가 몇 명 온 줄 아세요? 5명 왔어요. 그 제주도 저기 어디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은데 돌하루방에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주총회 가려면 비행기 끊어서 제주까지 가고 예. 택시를 타든 렌트카를 하든 그렇게 해서 예, 간다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비행기 표나 티켓이나 이런 거 제공하는 게 아니고 주주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대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틱 하다. 카카오가 뭐 본사가 물론 이제 제주도 쪽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아, 본사가 제주예요? 제가 네. 제주로 있어요. 근데 본사가 제주여도 서울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뭐 인구 많은 데서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5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주주가. 주주 5명.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총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네이버랑 비교가 돼요. 네이버 이제 거기 그 판교 쪽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성장성 면에서는 저는 네이버에 높은 점수를 줘요.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땐. 근데 저는 네이버를 안 사요. 저 같으면 주주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네이버를 안 산다. 카카오. 아니 카카오를. 네. 카카오를 안 사. 네이버는 그래도 좀 주주 무서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회사 상장도 안 해요. 물적 분할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그런 이제 희석 이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작년에 카카오 페이 문제 터졌죠. 네. 이번에 주주총회 이슈도 좀 일부 있었죠. 거기다가 또 카카오 모빌리티 올해 또 상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10조짜리인데 상장하면 카카오의 가치는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게 카카오가 좀 그게 아쉬워요, 저는. 내가 기어이 한 주라도 사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그 저 뭐고 시외버스 타고 목포까지 가서 그나마 제일 싼 거 아 하셔가지고 싼 거로 배 타고 건너가서 그럼 다녀오실 때까지는 뭐.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럼 진행하셔. 아 진행하셔. 진행해. 그럼 오케이. 그럼 제가 현지 특파원 연결할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플랫폼은 그 정도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또 뭐 주변에 워낙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작년에 우리 저 금요일마다 매번 외쳤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요? 위메이드. 한참 게임주 잘 나갈 때. 위메이드. 그때 우리 김민수 대표가 저 뭐 난 저 김민수 대표 손가락이 불쌍해. 왜요? 하루 종일 매매도 해야 되고 매매 안 하는 동안에 또 게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데 게임? 아니, 한참 동생은 게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그때 또 게임주 열풍이 불었으니까 게임주 얘기도 자주 하고 그 중에서 대장주였던 그거 하고 그러다가 뭐 내기하고 내가 딱밤도 안 맞고 이랬는데 게임주 열풍이 싹 지나고 나니까 우리 김 대표가 위클리 리포터가 됐건 무슨 뭐 중간중간 이렇게 내용이 됐건 게임에 깨짜도 안 나와. 근데 우리 여미서 보시기는 어떠셔? 지금 게임주. 게임주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주저앉아서 쉬고들 있는데 게임주 이제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좀 거품이 발생했잖아요. 뭐 위메이드가 네, 10배 네. 올랐었고 데브시스터즈 뭐 그리고 게임주는 아니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약간 이제 메타버스랑 NFT 엮여서 또 위직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부러져 버렸고. 근데 올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너무 빨리 반영을 했고요. 아직 뭐 메타버스가 사실 뭐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NFT도 지금 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NFT 거래하는 그 가격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모든 걸 좀 빨리 반영했던 거죠. 거기다 지금 금리 올라가는 시기니까 금리 인상기에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현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미래에 높은 점수 잘 안 주게 되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기업들은 적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당겨다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거의 반토막까지 난 거고. 그럼 이제 반토막 났으니까 이제 더는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죠. 이미 주가에 반영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 게임주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다 갔단 말이에요, 한 번. 네. 이제는 이제 갈 건 가고, 갈 건 가고, 못 갈 건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작 게임 성공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컴투스의 그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인데, 클로니클. 네, 클로니클. 네. 그게 이제 NFT 형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불법이라 안 되고. 유럽부터 들어오는. 네. 그게 이제 첫 타자인데, 작년 위메이드는 어쨌든 한번 성공했으니까, 컴투스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돼요. 이게 유럽이나 해외에서 또 흥행을 해준다? 그럼 그땐 또 한번 움직여는 주겠죠. 컴투스는 많이 갈 거고, 근데 컴투스가 흥행이 또 실패했다. 그러면 또 주가는 하염없이 또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게, 하반기에는 이제 펄어비스도 있고, 네. NC소프트 같이 큰 회사들, 크래프톤, 네. 이 회사들이 이제 격돌을 해요. 특히 이제 크래프톤 이제 밀릴 만큼 밀렸어요. 이제는 다 밀렸고, 그리고 요새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안 됐더라. 예. 근데 뭐 워낙 또 고밸류 기업 중에 하나였고 단일 게임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목하실 거는 이제 아까 NFT도 있는데 콘솔 게임 시장 이제 열려요. 우리나라도. 콘솔 게임은 또 뭐예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게임기. 게임기 있어요. 그 TV로 콘솔. 네, 콘솔. 근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강자지 그 콘솔 게임은 잘 안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 하반기에 그 붉은 사막인가? 그게 이제 펄어비스에서 조금 나오고. 약하네, 그쪽은. 네. 아, 우리 김민수 대표가 코로 뭐 붉은 사막 내지는 뭐 여우 뭐? 붉은 사막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의 TL인가? 사막의 여운 같은 거. 그것도 콘솔로 나오고. 그래서 콘솔 게임 아마 한번 전쟁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불모지가 콘솔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NC든 뭐 펄어비스가 한번 흥행을 해준다. 그러면 또 밸류가 올라가. 이제 콘솔까지 되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대할 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너무 실망하지 말되 일단 그런 스케줄 보면서 좀 기다리자. 알겠습니다. 게임사들이 잠깐만. 예. 두 개 정리하고 갑시다. 네. 지금 막 말씀드릴라 채팅방도 이렇게 점검하려 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어불에서 못 넘어가겠다. 누가 자꾸 나를 80학부 이래. 네? 나 아직 환갑전인데 나 80학부이면 환갑 넘었거든. 83입니다. 저 82학번이에요. 저 아직 그만큼 80까지 80까지 안 간 거. 이건 차이가 민감하신 거군요. 그래. 나 환갑전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할 거. 네. 1부에서 맨날 톰과 제리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톰을 갖다가 무릎 뜯겠다고 덤비는 그 저 우리 김민수 대표가 우리 왜 염블리하고 방송할 때는 어째 저렇게 보들보들할 거야? 사이 좋아요. 왜 그래? 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염블리님을 어떻게 톰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교하십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얼굴의 문제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혈증 계신 분하고 기원 계신 분하고 지혈증 계신 분하고 예 지금 17층 계신 분하고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요새 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이제 최영주 선생님 얘기하니까 최영주 선생님 요새 잘 나오시대요. 요새 뭐 TV 틀면 다 나오시대요. TV 틀면 다 나오고 뭐 어떤 데는 뭐 유튜브 뭐 70몇만 찍고 막 그래요. 요새 완전. 근데 톤은 비슷해요.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하시고 와 예 요즘 그래도 우리가 그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들을 수 있는 거지. 예. 그걸 갖다 왜 그런지를 모르고 들으면 짜증 나죠. 그 톤은 그렇죠. 점점 시작해서 이제 고점밖에 빡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알죠. 예. 그러면은 네. 일단 우리 게임주에 대해서나 플랫폼주에 대해서 우리 염성환 이사 뷰는 대충 들었어요. 한번 네. 우리 김민수 대표가 무릎 뜯어봐요. 염이사의 저 논리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하신 거 정말 잘 봤어요. 왜 이래? 진짜 야 이거 해안 이런 해안 갖고 계신 분 대한민국에 없어요. 컨셉 이래 가지 말자. 반대로 여기 창규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반대세. 예. 창규 선생님도 갖고 보면 나는 반대세라고. 예. 나는 반대세.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 컨셉으로 이만큼까지 키워주셨으니까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이런 또 유화된 컨셉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한번 가봐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만큼 게임주나 작년에 이렇게 그거 뭐야 열풍을 일으켰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 NFT 뭐 이런 쪽에 네. 한 차례 이렇게 열풍이 지나갔는데 그 얘기는 다 털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또 매물대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쪽도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쪽에서 다들 이제 기대감을 키웠다가 지금 보면 이제 기대감 빠져나간 자리에서 근데 빠져나간 이 자리가 여기서 더 안 밀리네요. 글쎄 그게 네. 참 신기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20몇만 원까지 쭉 가다가도 지금 10만 원대 초반에서 일단은 버팁니다. 뭐 요즘 정영국 대표이사한테 뭐 별 희한한 얘기 다 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번 주총에서 나온 게 딱 한마디 그게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임사를 인수하거나 그럴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공시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위믹스를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변화긴 한데 제가 느끼는 입장 쪽에서는 아 뭔가 또 딜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큰 딜이 있게 되면은 또 여기서 오래 기었는 오래 횡보했는데 그러면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위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들이고 그래서 앞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후반기에 올해 후반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콘솔도 중요하지만 이 콘솔만 나오는 게 아니라 PC랑 연동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 개념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는 다 클라우드 쪽으로 클라우드 게임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장을 다 여기서 집어넣고 좋은 게임사 이 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될 만한 혈안 그 게임사들. 그래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게임사도 좀 타깃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간 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간 보고 있는 정도. 근데 지금 딱 그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는 감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게 지금 하나의 걸림돌이 아닐까. 안 그랬으면은 인건비? 네.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판교는 현대백화점 거의 우수 고객분들이 너무 많아지셨죠. 제가 오늘 지인한테 들었는데 네. 요새 시골에서 양파 까는데 하루 일당 20만 원이래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 저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이 이제 막히면서 뭐 좀 그런 상황이 된데 뭐 인건비라는 게 그런 거죠. 미국도 뭐 장가주고 그런데 자 오늘 네. 저희 이제 3부 김상훈 이사하고는 제 생각이 지금 9시 한 35분이나 40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모처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염성환 이사나 우리 김민수 대표께 궁금했던 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뭐 근데 뭐 그런 질문 말고 내가 뭐 갖고 있는데 이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뭐가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말치고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제가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뭐 사요? 그래서 뭐 사라고 뭐 사요?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인포맥스 라이브나 주간 전망대나 뭐 이걸 갖다가 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안팎으로 할 이유가 없지. 그냥 5분짜리로 하면 사실 5분짜리 하면은 조회도 더 많이 나와요. 유튜브 이거 시간 길다고 맞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딱 5분 동안에 매일 그냥 오늘의 김민수의 탑픽 뭐 5분이 뭐 걸려? 5분 동안에 어떻게 사람을 웃겨드려요? 저희 그러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우리 피디님 여기 올라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좀 그거 해주시고 질문 올라온 동안에 우리 염이사님. 근데 소장님 실례지만 지금 좋아요가 몇 건이십니까? 좋아요 1,000. 그 정도 갖고 안 되죠. 저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염이사님 모셨는데. 그렇지. 지금 4,200명이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지금 좋아요는 1,000에 불과해. 그 저희가 이거밖에 4,000명이면데 1,000이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백골이 작아지셨어? 아니 비율로 보면 보통 제가 계산하기로는 보통 한 25% 만화의 20%예요. 만화의 20%. 네. 4천 명이 20%면 800이군요. 네. 맞네. 저희 인포맥스는 가족과 같은 시청자분들 모시고 꽤 많은 편이죠. 사실은 저 벌써 한 1년 되니까 이 아이디만 봐도 반가운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염이사님. 금년에 1분기 동안에 늘 하시던 대로 방송하시고 회사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안 봐도 비리어요. 욕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 아 여기 아니 욕은 많이 안 하세요 이제. 오히려 요새는 예. 안 그래도 내가 봐도 요새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염이사님 확 좋아하대. 예,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러시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욕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뭐 이제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저도 이제 그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할 때는
조금 이제 뭐 시장 분위기도 좀 그래서 저도 좀 공격적으로 좀 한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약간 마인드 컨트롤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방법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좀 공부해서 분석했던 기업들의 또 주가들이 괜찮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는 사실 저도 그 금리 올리는 거 이렇게 어차피 예고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아,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렸던 좀 시기였다면 앞은 봐야죠.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는 뒤도 좀 봐야 된다. 뒤도 좀 봐야 뒤에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이든 10년이든 이 회사가 싸웠던 업력을 좀 봐야 돼요. 돈 잘 벌었던 회사인지. 오케이. 그러면 현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차피 금리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뭘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이 회사는 되게 단단한 회사인데 근데 여기에 미래, 그러니까 제가 요새 봤던 기업 중에서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기업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고려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고려안. 왜냐하면 과거부터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연 재련해가지고 뭐 꾸준히 돈 잘 버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 재미도 없어요. 항상 재가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고 근데, 사람을 또 실망시키잖아. 네. 근데 안정적인데 재미는 없으니까 개인들은 잘 안 하시는데 최근에 오른 거는 물론 이제 원자재가 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원자재가 올랐으면 날라갔어야 되는데 주가 그렇다고 급등도 안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동박이 붙어 있어요. 배터리 올해 10월에 양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절묘하게 지금 교집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과거도 좋았는데 미래까지 기대가 되죠. 근데 작년에는 미래만 기대돼도 그냥 갔어요. 근데 올해는 이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장비로 많잖아요. 볼 때 옛날처럼 반도체 장비 이제 절대 아무거나 안 가요. 반도체 장비 투자 많이 한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 투자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싸거나 반도체 장비 중에 퍼 6배짜리도 있어요. 5~6배. 실적 좋은데.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지금 그 금리 인상 시기엔 또 저퍼주가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케이. 예. 예. 그래요. PD님 뭐 왔나요? 질문? 카톡? 아, 카톡. 야, 야. 세상 좋다. 뭐, 우리 소장님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이게 좀 크게 확대해 주셔서. 예. 저기 HR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HR. 금리 인상 수혜를 보면 은행 증권 중 어느 섹터를 더 좋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자. 우선 염이사님 은행 증권. 아, 금리 인상이면 당연히 은행이죠. 은행. 그럼 뭐 증권 보험 은행. 은행. 아니 그러니까 전 보험. 보험 네. 은행. 근데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보험이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투자한다면 이제 은행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보험은 이미 작년부터 하셨었어야 돼요. 사실은 투자를 하실 거면. 약간 지금 저 옆에 있는 디스. 디스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보험주들을 지금 보험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요. 이럴 때 누구나 지금 알잖아요. 보험 좋은 건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다 백내장 수술하는 것까지 4월부터 이제 규제하겠다. 굉장히 규제,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굉장히 또 방어주 성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만약에 뭐 수출주가 간다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보험주 못 가요. 시장 분위기상 남이 안 좋을 때 좀 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좀 단계에 좀 올라서 부담도 되고 근데 퍼는 낮죠. 배당도 많이 줘.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좀 많이 못 가서 은행주 중에 제가 지방은행을 봤는데 예를 들면 그 BNK 금융주주 아시잖아요. 네. 퍼 몇 배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PER 3배. 퍼가 3배? PBR은 0.2배. 그니까 진짜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시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지? 배당 수익률 8% 배당만. 배당만 8%. 네, 배당만 8%예요. 그런 주식이 있어요 지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BNK. 예. 네. 부산은 경남 부산은행 네. 경남은행. 예. 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저는 전자공시를 매일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전자공시 그 네. 임원들이 주식 사나 안 사나. 예. 오늘 임원 부사장인가 전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주식 매입을 했어요. 또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ROE로 연간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네. 10년 동안 지금 ROE가 유지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연간 기대 수익률이 20% 나와요. 1년에 거기다 배당 8%. 근데 안 가요. 근데 결국 이제 지방은행에 대한 좀 약간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성장 못하니까 그래봐야 뭐 정부 규제 산업 아니냐.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럴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오케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은행이 뭐 지금 투자하기 훨씬 낫다. 반론. 반론. 은행이요? 응. 반론. 아유, 우리 사님 얘기하시는데 반론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도 좋고 뭐도 좋고. 또 제리 전 모습에 약간 어떤 배신감이 드네. 그다음에 재탄님이 보내신 질문은 뭐 답변을 갖다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변동성, 성장성 강한 주식들을 대부분 추천해놓고 주식 지수 폭락하니까 배당, 금융, 가치주 추천하는데 이건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리턴 아닙니까? 모순된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태원권님, 염성환 이사님 건설 쪽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탑 건설사 쪽은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유가 관련 플랜트 투자가 늘까요? 요거 한번 짧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건설이요? 건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게 보죠. 왜냐하면 건설은 국내도 좋고 대형 건설사 해외까지 열려요. 해외까지? 해외까지 지금 플랜트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건설주 좋고 그리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대형도 좋은데 중소형도 아까 제가 은행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소형 건설 싼 거 너무 많아요. 중소형 건설사 허가 두 배 세 배밖에 안 돼. 그런 기업들이 올해는 주가 재평가 받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반론. 우리 이자 아시면서. 예. 아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염이사 나올 때 굳이 2부에 남아 있지 마. 옆에 왜 있어? 물어 뜯으라고 내가 있었는데. 저 뭐, 종목 얘기하라고 있으려면서요. 자, 네. 그러면 이제 1500명까지 하셨으니까 아, 올라왔습니까? 우리 네. 김민수 대표의 네. 원 토픽 하나 듣고 토픽. 마무리합시다. 저걸 준비되셨나요? 또 이제 1.5배에서 그러지 않고요. 그게 한번 맞췄다고 또 막 그래서 그러면 좀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오늘은 그냥 섹터 하나만 말씀드리면 섹터. 음식료 업종 잘 보셔야 됩니다. 음식료. 음식료. 아, 음식료. 네. 지금은 투자할 때입니다. 염 이사님 반론. 아니, 저는 동의해요. 제가 저는 이제 저 항상 그걸 좀 보거든요. 못 오른 게 뭐가 있나? 응? 지금 못 간 거 뭐 있나? 못 간 게 뭐 있나? 남들이 아무도 관심.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은행 물어보셨지만 전 증권주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역으로. 거래 대금이 최저니까 결국 좋아질 일만 남았거든요. 언젠가는 시장은 좋아지고 근데 지금 언제가 좋아질지 저도 모르지만 몇 달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미리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증권주도 배당 엄청 주잖아요. 기본 한 60. 아까 그러면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아 이거 길어지네 우리 김상훈 김상훈 이사님 조금 가시네 지금 네. 약간 지금 월가에서도 이렇게 월가 IB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수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진바닥 못 봤다라고 이렇게 네, 그런 비유도 없잖아요 예. 있어요. 여기서 어떠세요?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변수가 안 생기면 그냥 이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 예, 그러니까 더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는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또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 뭐 여름 넘을 것 같다. 이런 한 번 더 밀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가 4월 5일날 끝나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다. 그럼 중국 경기가 더 한번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번 더 출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때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아는 악재 가지고 더 밀릴 이유는 별로 없다. 예. 뭐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또 변수가 생겨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 당분간은 좀 옆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한 시세를 내고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네, 저는 오케이. 항상 좀 역발상으로 좀 역발상으로 보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 또 김민수 대표한테 그동안에 조금 한 3주, 4주, 한 3주 정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찝찝한 어떤 그걸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우리 주말 장 보고 화요일 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나오나요? 화요일 날?
이렇게 했다고 찔릴 것 같아가지고요. 화요일 날도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할 거지. 당연하죠. 텀하고 할 것 같으면 뭐 당연하죠. 나는 반대일세 뭐 반대입니다 하겠죠. 그렇게 그래.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남이사는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자주는 저희가 또 말씀 못 드릴게요. 네. 그래도 그거 하면 우리 또 인포메스도 오셔서 네, 편안하게 또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